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는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면허정지, 거의 모든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고 대화는 사실상 끊겼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필수 의료를 앞시고 자기 청춘을 갈아넣어서 6, 78시간 노동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범죄자 낙인에 오해계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유토 하나만 서초비서사령 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 의료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파업사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점은 그 취약 과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소청과라고 하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외과계 모두 심장수술을 하는, 또 혈관수술을 하는, 뇌수술을 하는, 장기를 수술하는 이런 외과 계열이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낮은 월급을 가지고 전체의 최상급의 병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전공의 선생님들의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낮은 수가의 행위를 시켜서 병원 전체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여태까지 반복을 한 겁니다. 그것이 몇십 년간 반복을 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여러분 전공의 선생님들이 길게는 5년, 짧게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수련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힘든 육체적 노동을 감내하면서, 전문의만 되면 내가 그래도 의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지금까지는 살았어요.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문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자꾸 나오죠. 그 소아과의 신생아실에서 감염 문제로 신생아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있는 소아과 교수님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사들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과목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앞으로 언제든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그렇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지구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밤을 새워서 자기의 영혼을 갈아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전문의를 따야 되는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물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물음표를 거기다 달았어요. 내가 이걸 계속해야 돼? 내 영혼을 갈아서 계속해야 돼? 그러면 내 미래가 있어?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으로 사는 게 과연 나의 인생에서 내가 생활인으로서의 부분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바로 옆에 전공의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전공의는 여자 선생님입니다. 현역으로 지금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뜻밖에도 여자 선생님이 일반외과를 지원을 해서 지금 레지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에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집에다가 그랬답니다. 엄마, 나 지금부터 잠만 잘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 하고 한날 잠만 잔답니다. 자기가 외과 선생님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 일반외과 선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내가 환자를 보다가 형사처벌을 대상이 될 수 있어. 어떤 의사가 환자를 일부러 죽이려고 진료를 하는 선생님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에서는 의사 선생님한테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배상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 됩니다. 의사의 행위 자체가 그만큼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큰 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환자가 원하면은 어떠한 진료도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자가 받고 싶은 대로 진료를 받는데 뭐가 문제냐? 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이 감기 환자를 병원에서 진료를 해주는 게 아마 몇 나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사가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환자가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만큼 의료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의 판단이 중요한 분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판단을 못하죠. 환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산병원 가고 싶습니다. 의뢰서 써주세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 이 정도 문제가 가지고는 안 가도 되겠는데요. 환자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지금 선생님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아, 예예. 그럼 얼른 가십시오. 제가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합병원, 그러니까 3차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무수한 많은 환자들이 쓸데없이 많이 많이 갑니다. 진짜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한테 해를 끼치면서요. 왜? 시급성을 다투는 환자들이 시급성을 다투지 않는 일반 환자한테 밀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왜? 순차적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의료체계는 환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마음대로 가서 치료를 받죠. 예,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조절해 주지 않으면 꼭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밀려요.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한 얘기로는요, 이 모럴 해저드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란 얘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자, 3분 진료입니다. 이게 왜 3분 진료냐? 의료인의 인건비를 쳐주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인은 누구누구죠? 의료인은 딱 두 파트가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그 외에는 보건인입니다. 보건인. 자, 그래서 이 의사와 간호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인건비로 쳐주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얼굴을 보는데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 중에서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 한 4천 원 정도 지고 가면 전문의 선생님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전체 보험공단에다가 청구하는 것까지 합치면 본인 부담금까지 합쳐서 한 2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건비를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메꿔야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인건비가 안 나오면 뭐 합니까? 예, 최신 의료 기술을 넣습니다. 검사, 여러분 좋아하는 피검사, 방사선, 내시경, MRI, CT.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서 교수님 얼굴을 볼 때 어때요? 교수님이 아, 이거 찍읍시다, 저거 찍읍시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먼저 어떤 검사를 해야지 진료를 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를 쳐주지 않는 진료비를 메꾸기 위해서는 검사비가 아주 쏠쏠하게 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검사를 먼저 하고 교수님을 보는 게 체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천지개벽이 되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기 어려워요. 왜요? 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을 여러분 주머니에서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머니에서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마 인건비를 쳐주면 한 2만 원에서 한 5배 정도는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야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그리고 필수 치아 과목 선생님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6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죠. 예,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자,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고 보니까 거기 외과 계열의 전공의가 딱 한 명이 있는 곳입니다. 교수님 3명에 외과 전공의 선생님 한 분 계세요. 한 분. 그래서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제 상처를 수술한 상처를 매일매일 드레싱하러 오시는 선생님한테 제가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못 물어봤습니다. 제가 후배 의사 선생님이지만 그게 얼굴이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더욱더 제가 현재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퇴원하기 직전에 일요일날 실밥을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실밥을 뽑으러 교수님이 직접 왔습니다. 왜요? 이 전공이 휴일날 가서 쉬고 오라고. 이 선생님 도망가면 안 된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옛날에는요, 교수님 한 분에 전공의가 4명 이상씩 달라붙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요, 교수님 3분에 전공의 선생님 한 분이에요, 일반외과. 제가 그거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진료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고, 지금 이렇게까지 기형적으로 변했는데도 사고가 안 생기고 교수님들이 진짜 뼈를 갈고 영혼을 갈아서 아직까지 진료를 하는구나.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의한테는 선배 의사로서 굉장히 굉장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 지금 현행 의료 체제가 이렇게 기괴하게 변한 그 이면에는 우리 선배 의사들이 다 잘못한 것입니다. 다 반성해야 돼요. 자, 3분 진료는요, 어떤 게 정상이냐면요, 의사가 먼저 손으로 만져보고 청진기를 대보고 두드려보고 환자 손발을 폈다 오므렸다 벌렸다 해보면서 환자하고 앉아서 무엇이 어땠는지 관찰을 하고 환자의 피부 색깔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검사가 필요한데 너 이거 검사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진료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가 않아요? 왜 지금의 의료 체계가 의료인들의 인건비를 쳐주지 않는 그러한 저수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병원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요,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제가 환자분들이 오면 최소한 30분 동안 면담을 하는 시간을 따로 빼어놓습니다. 환자 한 분도 충분히 제가 갖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 30분 동안 제가 짝짝 빼놓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일 짧은 진료 시간이 30분입니다. 다 그 이상이에요. 저희 병원은 이런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뉴스 하나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한 해 의대 지원을 2,000명씩 내년부터 당장 늘리자고 하는 그 정책이 발표되는 바람에 우리 전공의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전문의가 되어 본들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꼭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희망을 갖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상뉴스 하나만 서초비서사령의원 원장 서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상뉴스 하나만